결혼이네. 결혼 준비가 벌써 순탄치 않아요. 왜요? 우리에게 자그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해결을 하러 가볼 건데 그 전에는 신혼여행 박람회도 가고요. 예식당도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. 네. 벌써 결혼이 귀찮아진 민플리와 저는 더 좋아요. 정말 극과 극이죠. 많이 알아볼 수 있어. 너무 싫다. 아무튼 가든 이들 안녕. 오늘도 다 같이 고고. 저 오늘 신혼여행 박람회 왔어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석에 있어야 돼요. 우리 대기석에서 팜플렛이나 봅시다. 우리는 2번 대기. 내용은 거의 다 자를 거라서 아. 가격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. 네네. 지역은 몰디브 쪽으로 보고 계신 네. 거고요. 몰디브 뭐 사전에 보셨던 리조트나 이런 건 있으셨어요? 일단 네.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네. 조금 그 수상 비행기나 이런 게 그 네. 뭐 연착되고 그러면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.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스피드보트 가능한 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네. 그 중에서 이제 본 거는 코코보드이티랑 앤모스피어 바루랑 네. 마쿠시 바루? 만약에 최대로 비싼 거는 얼마 정도 해요? 물론 1박에 1,000만 원 이런 데도 있고요. 전 사실 이게 이 가격이 조금 낮은 가격인 줄 알아서. 아니요 전혀 비싸요. 여기 다른 데보다 비싸. 하와이 일가보다 비싸. 여기가 약간 가성비를 좀 따져가지고 제가 신혼여행까지 가성비를 따지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. 그러셨구나. 아니에요. 이 정도 가격대면 가성비의 가격은 아니에요. 아 그러면 좀 뭐 이 정도면 되지 뭐. 네,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. 여행사에 이제 상담을 신혼여행 상담을 다 받고요. 우리는 계약서를 쓸 거예요. 그리고 저 블로그에 팜투어 이거 하는 것도 올리고 그러는데 네.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네. 지금 최근에 블로그에 재선님들 올려주셔서 네. 지금 거의 한 6팀 정도가 계속 연락이 오고. 우와. 자 그거 블로그 했다 그거 하면 돼 올리는 거야. 다시 축하해. 햄님이 너무 빠싹 나왔어. 고생했어. 간다. 오빠 뭘 잘했다고? 제가 견적을 이것저것에서 많이 알아오니까 그거보다는 싸게 해야 우리가 오늘 계약할 거 아니에요. 연애하면 이렇게 돼요, 여러분. 자, 우리 까지 갈 거니? 아직 더.